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하이오고자이마스. 오하이오고자이마스. 네. 선생님 또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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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만났지만 또 만났는데. 네. 어디 감기가 걸렸다는데 어떠세요? 네. 좀 뭐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아 네. 미세먼지 목이 좀 쉬었어요. 미세먼지가 이제 옛날에는 참 미세먼지라는 걸 몰랐잖아요. 네. 네. 일본은 어떤가요 미세먼지? 없어요. 미세먼지가 안 나와요. 아. 다 한국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네. 네. 바다에다가 다 저는 그래 그게 미세먼지가 중국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산내 같은데. 근데 산내도 지금 미세먼지가 다 엄청 깊어가지고. 아, 근데 미세먼지가 일본까지는 못 날아가는 거죠? 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그 대신, 이 계절은 역시 일본 사람들이 또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네. 어, 그거는 꼭, 뭘까요? 꽃가루죠. 그랬죠. 아, 네. 꽃가루? 일본은 향나무가 많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역시, 마스크. 어. 네, 겨울, 이제 1월부터 지금 3, 4월은 특히 많이 날리니까 매일매일 한국에서 미세먼지 그 주의법 나오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꽃가루 주의법. 네, 꽃가루. 그,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염까지 오고. 예. 네. 뭐, 눈이 가렵고, 코가 네. 가렵고, 귀도 가렵고, 콧물이 네. 줄줄 나고, 눈물이 네, 나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네. 열도 나고 그래요. 꽃이, 참 꽃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네, 꽃가루가 날리면. 네. 이런 꽃가루, 꽃이 아니고요. 네. 향나무. 네. 그리고 한국은 소나무가 많잖아요. 네. 일본은 향나무. 아, 향나무가 맞나요? 예, 예. 그 산, 일본 산이 거의가 다 향나무예요. 그래서 그 향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입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는 안 나요. 아, 네. 그리고 향나무인데, 그게 그러면 꽃이 핀다는 건가요? 향나무? 예, 향나무 또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아, 소나무처럼? 예, 소나무처럼. 아, 소나무. 송아가루처럼 이렇게 날리는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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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루가. 예, 예. 아, 향나무가 네. 그렇게, 전, 예. 향나무가 꽃피는 건 참, 처음 들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그, 입, 입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꽃가루 알레르기는 생겨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활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속에 꽃가루 지수가 100%가 됐을 때 뻥 터져요. 그래서 저도 도쿄에 있을 때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근데 나고야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나고야 집안이 그런 꽃가루 향나무가 많은 데거든요.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그다음 해에 봄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가려워가지고서 막 입었더니 충혈되고 네, 꽃가루 알레르기. 어. 그날 이후 계속 이제 봄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으로 오니까 딱 없어졌어요. 한국은 꽃가루가 없잖아요. 한국에 와서 미세먼지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세먼지인데. 네, 근데 이제 향나무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향나무 보통 나무를 찍으면은 그냥 향이 안 나잖아요. 근데 향나무는 도끼로 향나무를 찍잖아요? 그럼 뭐가 날까요? 향이 나잖아요. 향이 나요? 그리고 향나무는 어떤 유해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도끼를 찍히면서도 향을 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향을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그게 참 향나무의 어떤 그 희생정신이랄까? 그런 것도 배워야 될 느낌이 아닌가. 좋은 향이. 본인이 죽은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면서까지 네. 예, 이 향을 그렇죠. 뿌리고 가는. 그 향나무의 그 나무 잎사귀 이렇게 꺾으면 네.
정향이 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로 진짜 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본에도 그런 뭐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향, 네, 향나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로 많이 만들어요. 네, 향나무 건자를 네, 많이 만들어요. 향나무에 향, 네, 향 건자를. 네,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 혹시 뭐, 식습관에서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식습관은 이제 밥을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일본 떡밥하고, 된장국, 미소시이죠. 그리고 뭐, 장아찌, 여러분 아시는 닭왕, 같은 거, 그, 소금으로 절인, 그냥 배추, 이렇게 김치로는 안 만들고, 그냥 소금으로만 절여서, 그냥 먹는 장아찌. 그냥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식습관은 우선, 앉을 때, 그, 한국은 책상다리로 앉으지만, 일본은 여자가 절대 책상다리로 해서는 안 되고, 무릎을 긁고. 요즘도 그러나요? 네네네. 앉아야 됐고, 밥상 앞에서 책상다리를 하면 진짜 혼나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하는데, 술을 먹을 때나. 근데 여자들은, 무릎을 긁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무릎 긁고 앉으면 다리가 저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옆으로. 그런 식으로. 요즘도 그렇군요. 예. 뭐, 요새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많지만, 네. 타타미방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밥그릇을 일본은 들어서 먹어요. 아, 들어서? 예, 예. 숟가락이 없잖아요. 그냥 젓가락만 가지고서. 숟가락이 없나요? 네, 숟가락으로 안 먹어요. 그럼 국물은 어떻게 먹나요? 그래서 들어서 먹어요. 밥이랑 국은 항상 들어서 이렇게 먹죠. 국도 이렇게 막. 그래서 일본 밥그릇은 동그랗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안 뜨겁게. 이렇게 받칠 수 있게. 한국 거는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들을 수가 없지만 두꺼워서. 그리고 스탠그릇도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항상 스탠그릇. 네, 밥도 국도 두꺼워가지고 더 못 들잖아요. 그럼 일본은 지금도 아직도 나무 그릇을 많이 쓰나요? 예, 예. 나무 숟가락을 안 쓰는군요. 나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러셨어요? 예. 숟가락. 물론 카레라이스 먹을 때는 숟가락이지만, 원래 일본 전통 요리는 다 젓가락 하나만. 젓가락. 그래서 다 틀어서 먹어야 되고. 일본에서는 엎어서 먹으면 혼나는 거죠. 네, 한국은 틀어서 먹으면 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반대예요. 그래서 그 한국은 또 이제 과거에는 서열 의식 강해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그 대가족 살 때는 할아버지상 또 뭐 아버지상 뭐 이렇게 또 아들상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떠야지 예, 전 같이 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다 같이 예, 먹고 일단 그래도 앉는 자리가 일단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카미다라고 해서 의상 자리를 가지고서 위에다가 앉는 자리, 그리고 상석. 네, 상석이네요. 그죠? 제 하석이가 있어요. 이제 그쪽은 이제 엄마들이 역시 부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 앉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항상 상석에다가 앉고, 아니면 손님은 상석에 앉고, 그런 분석은 있지만, 자, 어르신이 먼저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진짜 한국은 그 어른들이 이제 존경하는 예의를 지키는 문화가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남전여비 사상이 또 강했잖아요. 남자를 붙들고 여자를 이렇게 여자를 항상 무릎 꿇고 이렇게 뭐 성기는 이런 문화가 계속 이제 이어져 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그때? 글쎄 뭐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의 어머니 세대 일단 뭐 글쎄요 60대 이상 뭐 50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은 돈이고 네, 그런 분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밥 먹을 때도 부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차려주고 그 남은 밥 먹고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예. 아니 그건 없어요. 남은 밥 먹거나 그런 건 없고 일단 다 밥상 자리면 다 같이 먹는데 뭐 혹시 뭐 무슨 뭐 심부름을 해야 되는 일은 물론 엄마가 하지만 네, 거의 다 같이 먹죠.
그럼 일본은 주로 이제 반찬이 어떤 겁니까? 반찬이? 한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가 일본은 역시 바다라서 생선 종류가 많고 사시미. 사시미. 사시미 같은 것도 슈퍼에 여기는 마트에 가서 사시미 회를 먹으려면 좀 접시도 크고 그거 비싸잖아요. 양도 많고. 근데 일본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용든지 뭐 3인용 작은 이제 접시를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사시미를 넣거나 생선 구이가 거의 생선 구이, 생선 조림, 생선 종류를 그렇죠. 바닷가니까 주로 이제 해물을 많이 드시네요. 생선하고. 그렇죠. 그래서 장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사나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양 자체를 조금 먹죠. 아, 조금 먹고. 소식. 소식. 양 자체를 먹. 이게 한국 밖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만 이렇게 한국 그 밥상 중에 무슨 밥상 아세요? 머슴. 밖으로는 그 꼬맹이를 주잖아요. 꼬맹이를. 먹고. 네, 그때 그렇죠.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도 뭐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맞아요. 많이. 그래서 맞아요. 막 머슴 밥상으로 막 크게 차려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일본은 소식 위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인사가 한국 인사는 아침에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 다음에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잖아요. 밥 먹었냐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죠. 일본은 그런 문의는 안 해요. 일본 인사는 뭐 아침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한 다음에는 보통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오늘은 춥네요, 든지 좋은 날씨가 됐네요, 든지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죠. 날씨에 대해서. 네, 식사하셨나요? 라는 인사가 없어요. 네, 그만큼 뭐 한국은 그죠? 뭐 드셨을 때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랬죠. 많이 먹어라는 안 하죠. 그렇구나. 심지어는 막 우리는 막 밥을 말아줘요, 많이 먹게. 그 말하지만 다 먹게. 비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카레라이스도 이렇게 비벼서 안 먹어요. 따로. 응응. 밥 따르, 카레 따르, 따르 먹는 게 일본식. 근데 만약에 일본에 가서 카레라이스를 이렇게 비볐으면 다들 이렇게 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빔밥라는 거는 물론 한국 음식으로 비빔밥이 이제 한국, 일본도 있으니까 그거는 흉내내서 비빔밥도 그렇게도 먹지만 어떤 분은 그대로. 그 비빔밥 위에다가 이렇게 야채가 얹혀 있으면 그대로 먹는 것도 있어요. 비비는 거를 싫어해서. 그렇군요. 그 한국은 항상 메인 반찬으로 김치가 놓여지잖아요. 그 일본은 닭강정이 항상 있나요? 그러니까 장아찌는 항상 있어요. 장아찌는 항상 있구나. 장아찌. 그 여러 가지 야채를 일본은 살곁. 살곁이 하세요. 살. 살곁. 쌀격. 그 거기서 나오는 쌀에서 이게 순. 대부분 이게 가루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담궈요. 거기에다가 소금 넣고 그거를 된장같이 만들어요. 그 속에다가 오이, 가지, 무 이렇게 한 3일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게 장아찌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오신꺼라고 그랬는데요. 네, 漬物. 그것이 항상. 그래서 보통 미소汁. 고함, 미소시, 파, 된장국, 그리고 오신코. 네, 거기에다가, 일본은 그리고 연어, 연어가 많아요. 연어가, 제가 연어를 제일 좋아해요. 네, 연어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반응 연어가 아니에요. 홋카이도에서 연어가 많이 잡혀가지고서, 소금으로 절인 좀 연어가 많아서, 아침에 밥상에는 보통 연어를 구워서 연어구이가 나오고, 그리고 나또. 그렇습니다. 아침 밥상에 연어가 항상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연어가 이제 그 5천으로 기하. 예, 맞아요. 그거를 많이 잡히니까. 양식도 많이 하나 보죠, 그러면은. 양식은 안 하는 거예요. 양식은 안 하는 거예요. 연어가 정말 밥상에 계속 올라온다는 게 참 너무 부럽네요. 그래서 그게 보통 연어 구이를 먹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거를 못 먹어서 그게. 그러게요. 그리고 낫또.
그 청국장. 청국장. 그게 보통 아침에 밥상에는 올라가는.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잠시 후에 예? 에, 스시 먹방 하러 갈 거거든요. 아, 네. 네. 이번에는 스시도 그냥 뭐 매일 먹나요? 아니죠. 그런가요? 어, 네. 한국에서 여행 가면 네. 다 뭐 먹었냐고 물어보면 스시 먹었다 그랬는데 네. 일본도 스시는 아, 기합니까? 뭐, 그렇죠. 뭐 아. 손님이 왔을 때 네. 무슨 행사 있을 때 그때만 그냥 그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스시 가게에 가서 먹거나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도 많이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스시가 못 먹죠. 스시가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혹시 뭐 스시에 대한 유래가 있을까요? 어떻게 스시의 스가 예. 식초라는 뜻이에요. 아, 예. 식초. 그래서 원래는 어 동남아시아에서 생선 잡았을 때 물고기 생선 물고기를 잡았을 때 보존해야 되는데 그거를 쌀 안에다가 식초를 뿌려서 생선 담궈서 갖고 왔대요. 아, 보존을 예, 예 보존 식품에 그래서 밥이랑 쌀이랑 생선이 있어서 그래서 스시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시도 하나의 보존식이에요. 아, 보존식이구나. 예. 냉장고 없을 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스시의 그 밥에는 양념이 돼 있잖아요. 거기 식초 맛이 나시죠? 식초 맛이 나죠. 네네. 식초, 설탕, 아. 뭐. 아, 거기에 밥 식초가 들어가서? 네,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서 그거로 비벼서 이제 음식이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하지 않게. 그럼 겨자도 원래 들어갔던 건가요?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는 글쎄 원래 들어가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 근데 보통 이제 사시미를 먹을 때, 예, 회를 먹을 때 와사비가 같이 붙어 있어요. 톡 쏘는 맛이 예. 좋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얹은 것이 아닐까. 그렇군요. 예. 예,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어,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인데 식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사요나라.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